안녕하세요. 뉴매니저 간다의 유재승 매니저입니다. 드디어 이제 CES가 개막을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CES를 찾아주셨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가득 찰 정도로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SK부스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줄을 서주고 계십니다. 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3사관에 한번 보러 가실까요? 가겠습니다. 3조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1종과 2종을 관람할 때 활용하신 버디 앱을 활용하시면서 모았던 포인트를 리워드로 교환을 하시는 곳이고요. 리워드 같은 경우는 4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큰이라든지 푸드트럭에서 교환할 수 있는 바우처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SK의 탄소중립에 대한 이런 노력들을 보시면서 본인 스스로 느끼시는 게 있다면 본인이 어떻게 나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명하는 곳이에요. 버디 앱을 통해서 서명을 올리시면은 서명을 한 거에 의한 포인트를 지급받고 이제 리워드로 교환하시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포인트를 다 모았으니까 포인트를 교환하고 4존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4존으로 갈 겁니다. 지금 뒤에 4존 사람 많은 거 보이시나요? 이 코인을 가지고 가서 바로 놀아보려고 합니다. 자, 룰렛 하러 가실까요? 오 마이 갓! 너무 재밌네. 야, 만 over. And just one, let's see what happens. Oh! Come on, give us something! Whoa! Okay, now, and now go! Let's go! Thank 1700! You. Thank you, thank you. It's an H2 playing game. Can I? You ready? Okay. Come on down. Thank you. Come on now. Oh. Make us the winner, come on. Oh, we just missed it. Oh, nice, nice, good. Nice, that was nice, nice. That was promising. Yeah, let's go! Oh, thank you, thank you.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SK부스의 1, 2, 3, 4존을 같이 보셨는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SK에서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외부에 있는 푸드트럭인데요. 저도 이제 배가 좀 고파져 오는 만큼 빨리 가서 먹어보고 싶어요. 함께 가시죠. SK 푸드트럭 앞에 도착했습니다. 푸드트럭에서 맛볼 수 있는 건 소시지와 너겟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데요. 소시지와 너겟은 식물성 대체육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아이스크림은 대체유 단백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빨리 맛을 한번 봐보고 싶어요. 과연 맛이 어떻게 다를까? 같을까? 궁금합니다. 드디어 제 앞에 SK에서 준비한 푸드트럭의 음식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어떻게 대체식품이라는 건지 싶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는데요 이건? 아이스크림만 한번 먹어볼게요. 저 이거만 너무 좋아하거든요. 옥수수 아이스크림. 일단 다른 것도 맛을 봐야 되니까 다른 것부터 먹어볼게요. 핫도그가 있는데 딱 봤을 때는 그냥 소세지예요. 아니 이거 잘못 드신 것 같아요. 그냥 소세지인데요 이거는? 이건 진짜 그냥 고기 맛이에요. 저는 대체육이니까 사실 이제 약간은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그냥 핫도그여가지고 너무 좀 솔직히 놀랐습니다. 정말 그 향까지 다 고기 맛이에요. 그냥 생긴 거는 해시브라운 느낌이에요. 해시브라운 느낌인데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맛있습니다. CES 2020 첫날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관람객분들께 SK부스에 대해서 열심히 소개해드렸는데요. 2일과 3일차에도 CES 2020이 어떤 재밌는 요소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봐요. 감사합니다.